애플이 아이폰, 맥, 아이패드 등 자사 디바이스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습니다. 애플의 음성 비서 시리는 생성형 AI 기술이 접목돼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졌고, 다양한 앱을 넘나들며 사용자를 이해하고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시리를 통해 바로 챗GPT에 질문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애플은 현지 시간 10일 오전 10시 개막한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세계 개발자회 24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iOS 18, iPadOS 18, macOS 15에 통합된 AI 기능을 통칭합니다. 시리에서 챗GPT에 바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시리가 사용자의 요청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챗GPT의 작업 수행을 요청할지 묻게 됩니다. 챗GPT는 시리뿐 아니라 올해 말 출시될 iOS 18에 긴밀하게 연동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챗GPT 계정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애플 서버에 사용자의 질문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애플은 설명했습니다. 팀 쿡 앱의 최고 경영자는 애플 인텔리전스는 사용자가 애플 제품으로 이룰 수 있는 일, 그리고 애플 제품이 사용자에게 선사할 수 있는 능력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며 애플 고유의 방식을 바탕으로 생성형 AI를 사용자의 개인적인 상황 및 맥락과 결합해 실질적으로 유용한 AI 역량을 제공합니다. 또한 애플은 사용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와 보안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오직 애플만 제공할 수 있는 AI라고 말했습니다.